이번 달 전국의 폭염 일수가 2018년 기록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8월을 기록했습니다. 올해 8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4.3일로 집계됐는데요. 최악의 여름으로 알려진 2018년의 14.1일이었는데 이를 넘어선 겁니다.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8월 폭염일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으로 16.6일이었습니다. 다만 당시엔 9월 들어 폭염일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올해는 9월 초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.